영안뼈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가 어디 내놔도 영안뼈가 뒤지지도 않고 맛에도 모양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석이 다가오는 지금 유달리 찾아지는 과일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희고 단단한 과육은 물론 한입 베어물면 시원한 단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영안배인데요. 우리나라 토속과일로서 예부터 자주 먹었던 우리 배. 이 배를 만나러 이번에는 영암으로 가보실까요? 영암배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바로 영암농산물산지유통센터인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모두 모여 체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중 오늘의 주인공, 영암 신북면에서 자란 배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배를 선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신북농의 APC에는 배뿐만이 아니라 풋고추, 고구마, 단감, 대봉감 등 신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거의 이 APC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면은 배를 봉지를 벗겨가지고 1차 선별 후 이물질 및 먼지 제거하는 2차 선별을 해서 각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바로 따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영암배. 종이 봉지를 벗기고 꼭지를 따는 1차 선별을 마친 배는 이후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게와 크기 선별까지 착착 분리돼서 2차 선별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깐! 이 배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우리 영암배가 브랜드 면에서 다른 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출을 했는데 16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처음 수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면서 작년에 한 200톤 정도 수출했는데 금년 현재는 500톤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금년 7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니까 우리 품질로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영안배가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가를 위주로 우리가 선별을 하고 있고 대가는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물질 있다든가 조그만의 흠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선별해서 다른 비품별로 빼고 아주 최상의 품질만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배에선 브랜드가 약한 영암배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외 수출인데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점차적으로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곳은 다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배들입니다. 현재 추석에 맞춰서 대만도 추석이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서 대만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되는 위해서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랑받기 시작한 영암배. 이번엔 농가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잘 익은 배를 하나, 둘, 톡 끊어 조심스레 상자에 담아내는 작업이 하루 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노랗게 잘 익었네요. 추석이니까 예, 7.5로 쓰는데 7.5에 보면 10개, 11개, 이런 것들이 한 12개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따는 거예요. 괜찮은지 아닌 건지 이렇게 싸져 있어도 감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은 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과육이나 당도, 빛깔 등 여러 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영암배. 영암배를 이렇게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가지가 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요 색깔이. 요 하얀 색깔. 저 색깔이 하얀 색깔. 네, 흰빛 나잖아, 흰빛. 오래될수록 하얗게 변하는. 그렇지, 하얗게 변하는 것이고 새 것일수록 이렇게 청기가 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놈 만들고 요 놈을 또 잡고 이렇게. 이제 요 놈은 이제 자르고 또 요쪽 것도 자르는 거예요. 요거 자를 때 요 놈을 가지고 내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쪽으로 입히죠, 이렇게.
저쪽으로 입혀갖고 요놈 대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요놈 대용으로. 그래갖고 여기에 가지가 또 좋은 게 올라와 있을 때는 그냥 그놈을 쓰는데 없으면 요놈으로 대용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 방향들을 잡아가는 것은 이제 주인들만이 자기가 노하우요. 예,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젊은 가지에서 생산해 배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농민분 뒤에는 속이 꽉 찬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곳저곳 떨어진 배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농민분들은 매년 그랬지만 유독 올해가 유달리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냉해 피해가 많이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 영하 밀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냉해 워낙 심한데 태풍 또한 그 바비인가 그게 왔을 때에 여기가 태풍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는 근데 그 후로 이제 마이삭하고 또 하이선인가 그게 네. 왔을 때에는 이쪽은 그나마도 다행히 약간 비켜가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남아있지 그게 이리 돌아버렸으면 이쪽에는 거의 배가 안 남아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확된 배들을 보면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신다는데요. 한입 베어무는 순간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원한 단맛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나서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또는 이렇게 뭐 공달이 꼈을 때, 윤달이 꼈을 때 그때 이제 제사 지낼 때 한 번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이게 과일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는 1년 내에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 건강에는 오히려 좋죠. 감기도 더 안 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감기에는 좌우지간 배는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배는 예로부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그 인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속을 판 배에 설탕이나 계피, 꿀을 넣고 푹 끓여내 먹었다고 하죠. 옛날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단지에다 그때는 단지에다 하시더라고요. 왜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 거죠 이제 감기에 좋다고 하니까 애들을 많이 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도라지 같은 거 못 구하면 집에 있는 거 갖고 해도 괜찮아요. 대추 같은 거 보통 집에 생강자, 계피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넣어서 지금도 가끔 저는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시골에선 배숙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배 윗부분을 자르고 배 속을 잘 파줍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씨만 빼면 돼 어떻게 빼든 간에. 그리고 씨를 뺀 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배와 대추를 번갈아 가며 층층이 쌓아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집에 흔히 있는 계피청과 생강청을 두 스푼씩 넣어주고 잘라낸 배 뚜껑을 덮어주면 1차 과정은 끝! 요즘에는 기계가 좋잖아요. 오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크에다 앉혀놓으면 되는데 그제는 이건 나니까 주세요 보고 물 달아니까 물 속에다가 찡기로 하니까 물 달아줘고 타버리니까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오크에다 앉혀놓으면 쥐가 싹 했어. 이후 이 배를 찜기에 잘 넣고 서너 시간 정도 푹 끓여주기만 하면 배숙이 완성됩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절로 드는데요. 이 정도면 이번 환절기는 걱정 없겠는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다니까요. 해서 이렇게 벽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막 배 막 그러니까 고루고루 해서 딱 하나 담아갖고 이거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해놓으면 진짜 장가 가셨어?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어. 진짜 어르신들한테 좋고 애들한테 참 좋다. 한 열매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손과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번 해에는 그 수고로움이 유독 더 큰 한 해였는데요. 어김없이 노란 빛으로 물들어 우리 곁을 찾아온 영암배. 이번 추석엔 우리 식탁 위에 영암배를 잘 깎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들 영암배를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가가 사실 어려운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농사를 1년 내에 짓는다는 것이 과히 그렇게 추석 대목, 설 대목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이런 과정에서 볼 때에 우리 소비자들께서 영암배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사 짓는데 조금 더 큰 조금이 아니라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암배를 많이 좀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감기 미리 예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감기 안 와도 미리 차로 한 잔씩 마시고, 애들도 주면 달콤하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드시면 좋겠고, 영암배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암배가 다른 배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사랑하세요. 뭐를? 배를.